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 밖에 눈이 오네요 지금.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새해 꿈, 새해 비전, 새해 기도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 투게더. 네, 투게더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투게더에서 앞에 투, 이건 숫자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두를 의미하는 넘버 투와 게더, 함께 모인다. 그래서 투게더, 함께 모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우리 작년에 함께 비전을 가지고 이제 한 해 동안 살았는데, 그 나는 두세 사람의 신분이 뭘까요? 두세 사람.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해당 본문을 어떤 사람이었죠? 그 해당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8장이었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말마다 확증하라. 그러니까 한 명 가지고 말 듣고 판단하지 말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또 공정하게 최소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그 범죄한 한 사람을 찾아가 권고하고 기도해주고 끌어주고 살려주고 갱생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해라. 뭐 이런 의미의 신분을 이 두세 사람이 이제 그 본문, 예수님 말씀하신 해당 본문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맥락에 비추어서 올해 비전도 증인 투게더인데, 여기에서 증인은 그 범죄한 한 사람에 관한, 사람에 관한 증인이 아니라 누구의 증인일까요? 예수님에 관한 증인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분이신지 이거를 증언하는 증인, 이게 올해 증인 투게더라고 하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이 증인이라는 비전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 예, 이 증인이요, 이 증인이라는 비전이 오늘 말씀에서 함께 다루겠지만 우리 가정을 판을 바꿀 수가 있어요. 또 이 증인이라는 비전이, 저는 모쪼록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새롭게 바꾸어 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첫째,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삶을 가만히 보면 숱하게 오해를 받으세요. 오해. 가장 먼저는 이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오해를 받았죠.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들에게도 오해를 받으세요. 그리고 3년 동안 자기 삶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나누었던 제자들도 적지 않게 오해를 하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비추어진 예수님은 오해를 참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밀쳐두지 않으시고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한 적이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겠죠. 우리 예수님을 내 자의적인 잣대나 기준으로 오해할 때가 있죠.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멀어져요. 거리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지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를 받으셨는데, 숱하게 오해를 끊임없이 받으셨는데,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현실에 사실 가능할까요? 예수님 주변에 숱하게 자신을 오해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신복 중에 신복이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입이 되게 하셨어요. 나의 대변인이 되게 하셨어요.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증인이라고, witness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법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뭔가 나에게 아, 또 일을 맡겼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명적이고 일적인 의미의 단어가 아니고 아주 무거운 육중한 감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 이런데도 나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구나. 증인으로 세워주셨구나.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예수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가 어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밀쳐두거나 거리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깝게 신복 중에 신복으로 증인이 되기 위한 기회를 제공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증인은 마태복음 18장 16절에 어떤 신분이라고요?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 죄의 유무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 있던지 간접적으로 그걸 알고 있던지 그걸 목격했던지 봤던지.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 예수를 나는 알아요 라고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을 때는 그분은 죄인의 자리에 있었어요. 아주 심각하게 죄인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주셨다는 것.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었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온 땅의 구주요 왕이 되셨어요. 이 사실을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이 사실을 내 안에 예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나의 예수의 이야기. 우리 홍대영 장로님이 성탄절 우리 행사 때 너무 감동적인 간증을 해줬잖아요. 나의 예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나의 예수 이야기를 증언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하잖아요.
그날 홍대영 장로님이 간증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같았어요. 근데 실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인의 삶은 거꾸로 오해를 받아야 돼요. 많이 오해받아요. 오해를 받는 것도 각오해야 되는 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마르튜레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영어로 순교자, 마터가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하고 순교자는 같은 말이에요. 그 증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죽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에 가기도 해요. 이게 성경에서 본래 말했던 위트니스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죠. 모든 사람들이 박수해주고 감동하고 인정해주고, 이게 증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해를 숱하게 받았던 것처럼 그 예수를 증언하면 모두가 찬동하고 따라주는 게 아니라 오해해요. 때로는 속상하고 억울하게 해요. 그 오해받을 각오까지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은 그래서 숭고해요. 기독교의 최고 레벨, 성인 세인트 레벨의 최고 레벨은 순교죠.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증인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뭐 순교를 당하고 아주 비참하게 복음을 전하다 죽는 그런 순교의 자리로 가겠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건 그런 레벨에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겠다는 거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오해했는데도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감동이 있기도 하지만, 내가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따라가 예수의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거는 최고의 레벨에서는 순고함이지.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관건은 입에 있죠. 증인은 입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언어 생활의 재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 말. 물론 여러분들의 말이 그동안도 충분히 좋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보단 내가 예수님,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증인에 합당한 말을 해야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것,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냄새까지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걸어가는 길까지도 모든 것들을 우리 입에 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고 한참 전에 우리 교회 재밌는 풍경들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젊은 엄마들이 모이면 그동안 풀 데가 없으니까 막 애 키우고 막 집안 살림하랴 또 일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몇이 모이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면 그렇게 남편 흉을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신기했냐면 또 남편이 속도 없이 옆에 있어 바로. 근데 둘 다 아무렇지도 않아. 그 한참 좀 지켜봤죠. 제가
좀 부탁을 했죠. 좋은 것 같지가 않으니까. 아이, 충분히 마음은 헤아리겠는데 얼마나 풀고 싶고 같이 마음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그럴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살리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살리는 사람이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글쎄 저 안 보이는 데서 할지 모르겠지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땐 자녀들이 있잖아요. 좋은 이야기를 하세요. 참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내 친구들과 이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세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정신이 굳어지는 거예요. 말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해도 이 험한 세상에 폭폭하게 살기 쉽지 않는데 우리가 헐뜯고 비방하고 잡아 끌어내리고 이런 말을 하면 그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선 그럴지 모르지만 밖에 가면 또 자기에게 돌아와요. 어리석은 거예요. 증인은 말로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살리는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려고요. 우리 같이 다 한 목소리로 참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참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야, 너 여기 왜 왔냐? 이게 좋겠어요. 아니, 이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누구의 사유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죠.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서로 그 말을 하다가 내가 오해받을 일이 있더라도 그게 예수를 증언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말을 바꾸자는 거죠. 말을 바꾸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첫째는 내 증인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는 거죠. 두 번째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두 번째예요. 전 참 신기한 게 성경을 읽때 신기한 게 있어요. 제자들을 봐요.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번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한번 자르더니 그 다음은 용기를 부리면 그 다음 없어졌어요. 예수님 재판받을 때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례를 다 치른 다음에 그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저 어디 다락방에 함께 모여 숨어가지고 문 꽝꽝 잠그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나약한 제자들이었는데, 그 연약한 제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 보는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대놓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까? 단 며칠 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놀랍게 바꿔놔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디나미스인데, 이 말은 우리가 그렇죠, 다이나마이트. 헬라어를 잘 아시네요.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낸 말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좀 전만 해도 그렇게 비굴하고 비겁하고 자기 안에 두 가지 얼굴로 위선적인 모습이 있었던 사람들이 놀랍게 변해요. 담대하게 변해요. 우리는 다 베드로와 같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낙심하기도 하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불안할 수도 있고요.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잠을 못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뭘까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어요. 설교했죠. 그 결과는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똑같이 성령 충만한 한 집사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돌에 맞아 죽었어요. 대중들의 혈기가 이 스데반 집사가 받은 성령 충만보다 센 걸까요? 베드로의 성령 충만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보다 강했던 것일까요? 사도의 성령 충만이 집사의 성령 충만보다 강해서 그랬던 걸까요? 성령의 권능은 뭘까요? 우리는 상당히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게 보여지는 결과로 성령의 권능을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다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여 죽으니까 박해가 일어났고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교회가 세워졌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예기치 않는 증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간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바깥으로 처음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권능의 결과는 기적이거나 아니면 성공적인 사역자로 부흥을 일구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자체죠.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확신 있게 믿어지는 것. 믿은 만큼 그 사람은 그 확신만큼 담대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미적미적하는 거는 뭔가 이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죽음 앞에서건 대중들 앞에 적대자들 앞에든 오해하는 사람 앞에든 대놓고 나가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하게 믿는 거죠. 그 믿게 하고 그 증언하게 하는 게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겐 없던 힘, 주변의 환경이나 내게 비춰지는 왜곡된 시선이나 오해로 인해서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말, 그냥 우울해져 버리고 말, 그러는 과거의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없던 힘이 나가는 권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을 성령을 통해 올 한해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힘이고 그 믿음으로 증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놀라운 부흥을 일군 베드로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설교 똑같이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다가 그런데 죽은 스데반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겠죠. 성령의 권능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성령의 권능은 우리 이기적인 마음에서 집중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이 그 조그만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로님들, 교회들, 그 교회를 끝까지 지켜내는 신자들, 그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인 거죠. 베드로와 스데반의 한 가지 공통점은 예수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담대한 용기로 증언했던 거예요. 결과에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동일하게 성령 충만했어요. 결과는 비록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그 성령 받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죠. 동기죠. 성령의 권능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증인들의 삶 자체이죠. 성령의 권능은 예수님을 확신에 차 믿게 하며 또 영혼에 대한 간절함과 진정성을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반복해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그게 무뎌져 굳은 살이 배기거나 또 그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내가 버티는 힘이 생겼다 해서 그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모두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거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그 성령의 권능인 새로운 내 마음 삶 속에 다이너마이트가 터져 내 생각이 한계를 넘어가고 내 마음이 한계를 넘어서고 내 삶의 놀라운 열정과 비전과 내 삶의 믿음이 한계를 넘어가게 되는 참다운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는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됨에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없으면 나를 입증하며 살아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입증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성령이 없으면 그래요. 그게 안 되고 결핍되면 불행하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완벽주의라는 것도 결국은 나를 입증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강압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그 누군가의 각 자신을 나에게 입증하려고 하는 방식이 강압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나를 입증하는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내 안에 터져서 예수를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렇게 예수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모여 담대하게 증언하는 새로운 우리의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입니다. 사도행전 성령의 권능을 이렇게 받은 증인들이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그 증인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어 놓는 얘기들입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현장에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도시 안에 있던 게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8장, 9장은 이 복음이 처음으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예수에 관한 뉴스가 소아시아를 거쳐서 로마와 당시 땅끝으로 인식됐던 스페인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증인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 전체는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이거는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요절이고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이거를 풀어서 사도행전이 쓰여진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그 증인들은 거침없이 흩어졌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했고 도시를 바꾸었고 가정을 새롭게 했고 부부를 변화시켰고 대륙을 변화시켰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네 가지 특정 지역에 가도록 이끌어줬죠. 예루살렘. 이건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던 그 도시였죠. 그 유대는 확장된 그 나라이고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는 적대자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안 가본 곳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토록 더 깊은 곳까지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을 만나 예수를 증언하게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이게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신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정말 오래간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이 정희석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정말 가장 둘이 뭐 연애하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참 가난했습니다.
함께 자취하면서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어디 있는지 찾으러 같이 다니고 그런 친구였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등록금을 전혀 준비를 안 해놔서 못 내는 겁니다. 제가 이 신학생 전체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 정희석이라는 이 친구가 지금 등록금을 못 내 유급당하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 전부가 그가 등록금을 내기 전까지 같이 내지 맙시다. 아니 신학생이라는 게 앞으로 가난한 사람들하고도 같이 가서 살아야 되고 하는데 아니 우리 안에 있는 가난한 한 친구가 그것 때문에 유급당한다면 왜 같이 유급당하는 게 그 신학생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학생회장이었을 때 제안을 했어요. 다 받아들여서 전부 다 안 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양희철 목사님의 5년 선배이신데 오늘 설교 이른비에 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황성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제가 이제 말했죠. 참 당돌했죠. 아니 제 친구가 교수님 등록금을 못 냈는데 교수님 좀 갑을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이 단 1초도 걸리지 않고 전화를 들고 교무처 사무 직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봉급에서 그거 떼어가지고 그 정희석이라는 이름의 친구로 등록금을 납부하시오. 그래서 그날 신학생 전체가 이제 중지했던 등록금 납부를 다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친구와 버스를 타고 학교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디를 갔는지는 전혀 기억할 수가 없는데 같이 버스를 타고 그 버스 안에 같이 앉아 있던 거가 확연하게 기억이 났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좀 타박을 했어요. 그 친구 고향이 충청도 청주인데 말도 맨날 왜 그래요? 그래요. 느릿느릿해요. 상당히 저는 제 딴엔 좀 무책임해 보였던 것 같아요. 꽤 열심히 없어 보였어요. 아니 다들 공부하면서 또 뭐 식당에 가도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또 교회에 가가지고 신학생으로도 봉사하며 장학금도 받을 때를 찾고 하면서 하는데 또 뭐 했니? 아마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타박했었는데 그 앞에서 앉아있던 이 친구가 제게 아주 태평하게 예수를 향한 자신의 진지한 마음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게 쟤는 안 들렸어요. 저는 그때 그 친구를 타박했던 거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회개했어요. 참 이 보여지는 결과나 모습이 때로는 무능해 보이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무책임해 보이고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를 향한 진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 버스에서 나는 나중에 그 예수를 나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적에 가서 꼭 선교하고 전할 거야. 그 친구는 세월이 흘러서 이후에 인도 저 북부, 동북부 지역에 자비량 선교를 떠났어요. 그는 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 인도 북부는 목사들, 선교사들 안 가는 곳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한국 선교사들 거기 없어요. 종교 분쟁으로 인해서 박해 정도가 아니라 죽어요.
근데 걸로 간 거예요. 그리고 5, 6개월은 한국에 들어와서 아니 자기 선교 헌금도 모금도 하고 후원도 모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그걸 하지 않고 자기가 꽃을 팔아요. 꽃 장사를 한 5, 6개월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인도에 또 들어가서 성경을 등사기로 인도 말로 그 부족 말로 밀어가지고 그걸 찍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마을로 다니며 나누었어요. 성령의 권능은 이렇듯 한 사람을 증인이 되게 하는 데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한계를 넘어가게 해요. 못 보던 곳에, 못 생각했던 곳에 가게 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짐을 싸가지고 뭐 가산을 팔고 뭐 선교지로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 꽉 하고 감옥처럼 굳어져 버리고 그냥 그게 전부라고 생각되는 그 안에 갇혀버린 거를 깨자는 거예요. 넘어가자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예루살렘을 오늘 예루살렘 온유다의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네 개의 특정 지역을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저는 우리 가정 선교지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이 예루살렘이. 가정을 선교지로 여긴다면 좀 전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가족을 선교지의 대상으로 본다면 이거 전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디 IT나 어디 가서 선교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대단한 거지만 그게 아니라 먼저는 예루살렘의 가정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삼자는 거죠. 아니 거기를 먼저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부모님 또 원근각지 흩어진 내 자녀들 내 형제들 예루살렘의 가정 선교지가 우리의 선교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 유대는 올 한 해 나의 일터 선교지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실제 우리는 가정과 교회보다 일터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멈춰버릴 수도 있어요. 그 일터를 선교지로 대한다면 그 일터에서 얻는 수익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선교의 동력으로 여겨진다면 뭔가 좀 프레임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는 적지예요. 적대자들이 사는 곳이에요. 상종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멀어진 사람들을 위한 선교지. 내가 입맛에 맞는 사람. 그럼 뭐 그냥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다닌다면. 아니 그냥 그러면은 개를 하든지 동호회를 하면 되지. 왜 우리는 교회를 예수를 믿는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증인은 사마리아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선교지를 우리가 삼게 된다면 가져와 내 삶에 구축하게 된다면 성령께서는 새로운 권능의 다이너마이트를 우리 안에 터뜨려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마지막 땅끝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이죠. 미지의 세계예요. 이거는 안 가보신 곳이에요. 저는 참 좋아하는 해석인데 이 땅끝을 사도행전 안에서는 감옥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갈 수 없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끝이잖아요. 내 마음도 그런 끝이 있고 하지만 못 가본 곳이고 관계도 그런 끝이 있을 수 있고
내 삶의 역량도 그런 끝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비전과 내 모든 것들도 그 끝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성령의 권능은 우리를 예수의 증인이 되게 밀어가는 거예요. 전 올해 우리는 그 땅끝 선교지도 우리 안에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나눔으로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가정도, 유대의 일터도, 사마리아의 적지도, 땅끝의 미지도, 나에게 주신 행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증인이신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나 성령을 받으면 권능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으로 권능 있게 사십시오. 성령의 권능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